안녕하십니까? 6시내 고향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4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변의 수험생들에게 선물 준비하고 계시죠? 예전에도 조선시대부터 과거 시험을 보는 유생들에게 엿을 선물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엿을 선물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피로를 해소시켜주고요. 그리고 배가 아픈 것도 덜하게 해준다고 해서 한의학에서는 피곤한 사람에게 실제로 처방을 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수험생은 물론이고요. 어르신들께서도 좀 약간 피곤한 경우에는 엿을 챙겨 드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울러 수능 시험 앞두고 같은 나이대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 보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도 깊은 관심 갖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첫 번째 소식은 우리의 우수한 농산물을 만나러 가봅니다. 노유정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농산물은요, 이 겉모습은요 울퉁불퉁한 게 참 못생겼습니다. 하지만요, 이 알싸한 향과 아주 풍부한 영양력이 가장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특히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 또 추위에도 또 감기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감기 특효약으로 유명한 농산물을 찾아 충남 서산에 다녀왔는데요. 가을 비가 내려선지 꽤 쌀쌀하더라고요. 야! 아니, 나 생강밭 찾으러 가야 되는데 생강밭이 어디야? 어, 좀 앞장 좀 서봐. 어디? 저기? 어디? 그래, 내가 쫓아갈게. 어이구, 그래 잘한다. 아이고, 그래 고맙다. 아니, 진짜 뭐 알고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 네. 어? 자, 곧 잎이 무성하게 자란 생강밭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가을 첫서리가 내리기 전에 수확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비가 오는데도 다들 분주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빨리 와서 이거나 뽑으세요. 왜? 이거나 뽑으시라고. 아니, 그게 보자마자 일부터 시키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생강? 네. 뭐 뽑으라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걸 알려줘야죠. 생을 뽑으셔야지. 이렇게 뽑이야. 이렇게 뽑을까요? 어휴. 아, 그냥 잡아 이렇게. 빼보면 돼요? 예. 아니, 이렇게 뽑으세요. 아, 이렇게 뽑으라고? 그냥 잡아 뽑으면 된다 이거지. 예. 어머, 술렁 뽑아지긴 하네요. 자르지 않게 잘 뽑아야지. 두드리면 안 돼요? 아, 두드리지 말고? 예. 아, 이거 절단 나면 혼나. 아, 두드리니까 진짜 절단 나네? 아이고, 생강 뽑을 중도 모르면 생강 뽑으라는 생강 부지런히 뽑아 넣어놓은 오집다 이거. 언니, 근데 이거 부러졌네? 이렇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운이 좋았지. 그 위로 아, 생강이 살짝 나와있어 뽑는 것은 어렵지 않았는데요. 지푸라기와 황토가 잔뜩 묻어나와서 털어내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꽤 크군요. 예. 지푸라기 덮어야 이게 잘, 순이 잘 나요. 안 덮으면 순이 잘 안 나. 뽑은 생강은 바로 줄기를 꺾어서 떼어주는데요. 이렇게 순을 붙들고 흔들으면 이게 잘 안 부러진 게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부러지라. 한번 이렇게 해서 생강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한 번에 딱 떼어내어야 합니다. 보이세요? 크다, 어머. 오, 생강 냄새가. 이 생강이 아주 짙은 향내. 와. 아니, 근데 어머니, 생강이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중국 생강은 모양은 이쁘고 큰데 맛이 없고 이거 토종생강은 맛이 향이 좋고 아 못생겨도 맛은 좋아. 네, 크기부터가 확실히 다르죠. 그러네요. 크고 쓴맛이 강한 중국산 생강에 비해 국산 생강은요 생강 본연의 톡 쏘는 맛과 향이 풍부합니다. 국내산 생강 중에서도 서산 생강은요 칼슘과 마그네슘 등의 영양분이 많은 황토에서 자라서 특히 질이 좋고 향도 강하기로 유명한데요. 근데 이 서산 생강이 왜 이렇게 유명해요? 여기 땅도 좋고 바닷바람이 좋아서 생강 향이 좋고 예.